이들이 공연을 하실 때마다 정말 잘한다고 기특하다고 사진께서 10년은 더 젊어진 것 같았으며 사회로운 사랑의 한 품에 안아 영광의 기념사진도 꼭꼭 찍어주시던 그 사람 언제나 잊지 못합니다. 김일성 대문 스님께 큰 기쁨 드리라고 행복의 공무대를 마련해 주신 김정일 대문 스님. 어부의 수령님께 기쁨을 드린 우리 아이들이 정말 영타고 자신께서도 도와주시겠다는 사랑의 약속을 하시었군만 어로지 강성대국의 새범을 꽃피우시려 이 나라의 찬눈비 다 맞으시었으니 한 번만이라도 단 한 번만이라도 이 행복의 꽃무대에 모시고 싶었습니다. 쌓이고 또 쌓인 장군님의 피로를 잠시라도 풀어드리고 싶었습니다. 꽃봉오리 지혜여 사랑해 주시던 김일성 대문 스님과
특별 흥년의 창바로 평양이 간다니까 우리 아버지는. 예, 전라마, 내가 너무 화날 때 흥년했던 구연을 하거라. 하시지 않겠어요? 그럼 우리 아버지가 나만 화날 때 하셨던 구연을 오늘은 내가 해보겠어요. 한방눈이 펑펑 내리던 어느 겨울날 우리 꼬마 부대는 군사놀이를 떠났답니다. 오대까지 가니 개울까지 왔다, 오대까지 가려니 뒷산까지 간다. 우리 꼬마 부대가 산기슭에 들어섰을 때였어요. 대장 영남이가, 용선아, 군사놀이가 끝날 때까지 넌 여기서 버텨서라. 뭐? 내가? 누구도 지나보내서는 안 돼. 싫어, 싫어, 나 농사놀이 갈래. 이건 명령이야. 뭐? 명령. 나는 할 수 없이 포터병이 되었어요. 동무들은 만세를 부리면서 달려가 불어온 야! 팡팡! 달려갔어요. 나는 동무들을 부럽게 바라보면서 포초를 쐈답니다. 그런데 뛰었어요. 큰 길 쪽에서 까만 수능터들이 여기로 퍽 달려온 게 아니겠어요? 손! 세웠어요. 이때 한 아저씨가 나한테 달려오더니, 아니세요? 어떻게 되느냐? 하고 묻지 않겠어요? 전부 서병입니다. 여기로는 지나가지 못합니다. 그러자 아저씨는 어이가 없는 듯 나를 한참으로 나보더니, 예예, 비켜라. 우린 갈 길이 바쁘단다. 바빠. 안됩니다. 우리 대장님 병용 씁니다. 아니, 그런데 이게 웬일이겠어요? 수능 처문이 열리더니 환한 웃음을 담으신 분이 나를 쉬는 게 아니겠어요? 아니, 아버지 김일성 원선께서. 아, 나는 깜짝 놀랐어요. 유치원 해피밤은 교실에 높이 모시고 아침마다 인사드리는 아버지 원선님을, 우리의 아버지 김일성 원수님을 내가 뭐라 볼 수 있었겠어요? 아버지 원수님, 아버지 김일성 원수님. 야, 나는 아버지 김일성 원수님 품으로 막 달려갔어요. 아버지 원수님께서는 내 손을 꼭 잡으시며 꼬마 포터병인가고 부르시었습니다. 네, 꼬마 포터병 영천입니다. 우리 대장이 군사놀이가 끝날 때까지 누구도 여기로 지나보내지 말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렇지만 아버지 원수님께서는 지나가셔도 됩니다. 아버지 원수님, 어서 지나가십시오. 그러자 원수님께서는, 대장의 명령인데도 이상하다고 물으시었습니다. 아닙니다. 아버지 원수님께서는 대장 중에서도 이 세상에서 제일 없으신 최고사령관이 아니십니까? 최고사령관! 그러자 원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크게 웃으시며, 우리 어린이들도 명령을 이렇게 훌륭히 지킬 줄 안다고 하시며, 갈 길이 바쁘지만
날 때까지 여기서 기다리라고, 여기서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시간을 대장의 명령을 잘 지킨 꼬마부터 명령 줄인 영웅감이야, 영웅감 하시며 글쎄 나를 그 넓은 품에 꼭 안아주시고 등까지 두드려주시는 게 아니겠어요? 아버지 원순이! 야! 야! 군산오리 하던 동무들이 막 달려왔습니다. 아버지 김일성 원순이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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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아버지 구연을 하면서 생각했어요. 나도 어석어석 경례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 선생님을 포위하는 인민군대가 되겠습니다.
아침마다 숨소리 넘쳐나지요. 빛을 피어내는 노래를 부르고 진기 감아 버벌버벌버벌 치지요. 야청청아 숲병과 특작품 우리 마을 발전소 참발 처와 파처와 우리 마을 발전소 우뚝우뚝 서술이 양호진 단절이 편한 생각났어요. 물고기가 좋아라 물 뛰고요 한집안이 커플 놀이 신발했네요.
Thank you.
Thank you.
감사합니다.